스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원체 잘 나오시던 분이 보살님이 안 오니까 아이고 최보살님 어떻게 이렇게 아프신지 예. 제가 왔습니다 네.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스님을 붙잡고 예. 스님 나는 아들 말 따라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네. 그래서 스님도 이제부터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전도를 늘 생활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목사님 어떠세요? 그 워낙 불교 집안에 자라셨으니까 네. 부모님 전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가 예수 만나고 이 지옥과 천국이 확신이 있는 가운데서 네. 가장 먼저 부모님이 생각났죠. 예. 그죠? 47년 절에 다니기 쉽지 않았죠. 예. 안 된다 그러고 그런데 저희 형제도 반대하고 우리 형님은 전화 와갖고 너 죽을래. 어머니가 무교 같으면은 이해한다. 지금까지 불교에서 다 우리 잘 키우고 그랬는데 네가 뭔데 예수 믿고 어머니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냐. 네. 그리고 사실은 저도 괴로웠어요. 어머니가 왜 굉장히 괴로워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찔러본다는 마음으로 이제 집에 뭐 부산에 1년에 두세 번 가죠. 네. 예, 그럼 갈 때마다 어머니 손잡고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아유 됐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됐다. 너그나 잘 믿어라. 이제는 네. 내 포기한다. 너그나 잘 믿어. 그게 아니고 어머니 꼭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 어머니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불교에도 극락이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잘 안 됐어요. 그럼 포기하거든요 보통. 그런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전도하고 또 예. 회사에서 만나면 전도하고 또 예수님 전하고 또 중국 선교도 가고 뭐 또 다른 나라 선교도 가고 하니까 노방전도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을 만나고 돌아오면 어머니 생각나는 거예요. 네.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돌아오면 어머니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포기했던 것들이 다시 또 찔러보게 돼요. 다시 또 그래갖고 5년을 찔렀어요. 동시에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됐어요. 예,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 영접한 그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한 것이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하는 이 전치사와 과가 네. 실제 뜻이 카이라는 말인데 네. 동시다발적으로 라는 아.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하고 나서 유다하고 나서가 아니라 아, 동시. 동시다발.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님 옆에 이웃 친구, 선교지 동시에 하면 예루살렘으로 집중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 이것이 이제 미국에 가서도 한인교회는 한국 사람만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나 다른 다민족에게 하면 한국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예.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법칙이에요. 그걸로 어머니한테 쉬지 않고 정말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뭔가 있다는 생각에 고민하면서 완전히 딱 결정 짓는 가운데서 돌아오셨거든요. 스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원체 잘 나오시던 분이 보살님이 안 오니까 아이고 최보살님 어떻게 이렇게 아프신지 예. 제가 왔습니다 네.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스님을 붙잡고 예. 스님 나는 아들 말 따라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네. 그래서 스님도 이제부터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예. 아 이제 예수쟁이 다 되셨네요 하면서 안 왔어요. 안 오시고. 그리고 47년간 다니셨으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겠죠. 19분을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아 할렐루야. 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소천할 때 제가 미국에 살지만 예. 마지막 소천을 보았습니다. 예. 한국에서. 예. 어머니가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예.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아. 너무 맑게.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두 달 반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예. 평소에 뭐 이렇게 두 분이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었는데 네. 근데 아버지가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와 한 달 같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이제 확신을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데 어머니 엄마 보고 싶다고 그래. 엄마한테 갈란다. 예. 어머니 천국 가셨는데 아버지 어떻게 가세요? 나 예수밖에 없다. 아. 그렇게 복음 다시 받고 정말 주무시면서 이렇게 예, 두 달 반 만에
하셨는데 그것이 아 내가 어머니 아버지 5년 동안에 그렇게 전도했는데 이 결과 이거 보려고 네. 그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예, 뭐 부모님 전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네네. 부모님만 전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 네네. 예,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서 항상 그러네요. 부모님과 연관이 그러네요. 돼요. 가족 전도는 그렇게 해야겠네요. 동시적으로. 그러네. 그러니까 자꾸 피하고 안 믿을 거다. 내가 이야기하면 네. 우리 어머니 화낼 거다. 예,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미리 선입견으로. 안 하는 거죠. 잔 스타트 목사님이 침묵하는 죄라는 책이 있는데 네. 안 믿는 자는 몰라서 모른다. 그러나 네. 핍박해도 몰라서 그렇다. 그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믿는 자가 문제다라는 것이 그게 핵심 이거든요. 네. 오늘 목사님, 귀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정말 전도에 대해서 아주 큰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네, 네. 누구나.